자, 이제 마지막 그룹입니다. 대한민국의 천종원 선수 그리고 영국의 샤나 콕시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천종원 선수의 우승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려운 곳을 그렇죠. 예. 긁어주기를 바라거든요. 천종원 선수에게 바라는 것이 또 있죠. 네. 네, 과연 저 과제가 정말 가능한 문제이냐. 네. 예, 천종원 선수가 해답을 저에게 줘야죠. 네, 이 마지막 과제가 여자부 남자부 모두 아직까지 한 명도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네, 아직까지 보너스 포인트를 뭐 완벽하게 점유하는 모습도 보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네. 아, 샤나 콕시 선수 역시 유연합니다. 어깨가 완벽하게 돌아간 상태에서 이제 오른발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예, 왼발을 조금씩 당기고 있죠? 네. 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왼쪽 어깨가 탈골이 될 것 같은 네. 그런 자세예요. 완전히 돌아가 있거든요. 네. 네, 왼손까지 뻗어봤지만 조금 부족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홀드의 위치도 파악을 했겠고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오른발을 올려놓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샤나 콕시 선수. 자, 천종원 선수 역시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4번 과제의 해결사가 되어주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자, 왼손 오른손! 아, 좋았는데요. 네, 좋았는데요. 예. 허리가 뒤쪽으로 너무 빠르게 빠져나갔네요. 네. 자, 샤나 콕시 다시 보너스 포인트. 네, 오른발을 올려놓는 것도 아, 가벼워 보였는데 미끄러졌습니다. 왼손이 너무 많이 점유가 돼 있었어요. 네. 홀드 위에. 아, 오른손이었죠? 네, 오른손이었죠. 네. 자, 경기 시간은 2분가량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여자부와 남자부 모두 아직까지 완등을 한 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왼손! 아, 이번에는 천종원 선수 이번에는 오른손을 네. 끝까지 유지를 해주려고 했는데요. 사실 잡은 줄 알았습니다. 의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천종원 선수. 예, 샤나 콕시 선수 역시 예, 오른손을 조금씩 예, 아, 비켜주고 네. 있는데 네. 아무래도 어려워 보입니다. 역시 만만치 않아 보이는 마지막 과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왼쪽 어깨가 완전히 돌아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 자세에서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샤나 콕시. 네, 천종원 선수 아직까지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시간은 1분 남아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베일 대회 우승자거든요. 아, 그리고 또 사실 이번 대회 지금 여자부 같은 경우에도 샤나 콕시 선수가 첫 번째 시도 만에 네. 예, 보너스 포인트를 점유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과제. 네. 예, 샤나 콕시의 우승은 확정이 돼 있어요. 네, 우승은 확정이 네. 돼 있습니다. 아, 자, 오! 오른손으로 잡아냈습니다. 해법은 오른손이었습니다. 자, 자, 보너스 포인트 완벽하게 잡아냈고요. 자, 30초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예, 멘틀링으로 일어서야죠. 또 네. 경기 시간 20초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는 탑 포인트로 나아가야겠죠. 예, 그렇죠. 자, 천종원 선수 도시... 역시 보너스 포인트 이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왼손 강하게 잡아주고 있고요. 아, 오른발 예, 오른발 올려놓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9초 남아 있습니다. 자, 과연 완등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천종원 선수는 완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10번의 시도 만에 4개 포인트 성공했고요. 샤나 콕시 선수 역시 마지막 순간에 네. 예, 완등을 해내네요. 0초가 되는 순간에 완등에 성공을 합니다. 네, 역시 베일 대회 우승자들입니다. 드라마를 이렇게 쓰네요. 또 네, 맞습니다. 경기 끝나기 직전까지 완등에 성공을 할 줄 몰랐는데요. 마지막 해냅니다. 순간까지 예, 네. 긴장의 끈을 예, 놓지 못하게 만드는 두 선수였습니다. 정말 막힌 곳을 시원하게 뚫어줬습니다. 정말 전율이 느껴지는 플레이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네. 대한민국 천종원 선수가 완등을 예, 해내는 네. 순간은 정말 아, 짜릿했습니다. 사실 이래서 볼더링 보는 거거든요.